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네. 뭐 모세 오경도 모세가 안 썼다고 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어떤 터치가 들어간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살짝 드는 생각이 네. 저희는 이제 교회나 이런 데서는 성경은 진짜로 일어난 일이고 그 안에 네. 있는 건다 사실이다 하는데 이제 팩트가 베이스로 네. 안된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도 뭐 굉장히 미화가 되거나 사실 네. 없었던 일도 있다거나 뭐 그런 것도 그러면 가능한 건가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기다렸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시카고 스테이트먼트라는 거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20세기에 복음주의자들이, 패커라든지, 제임스 패커라든지, 복음주의자들이 비평하게 발달과 그런 이제 리버럴리즘 발달에 대응하기 위해서 많이 모여가지고 쓴 스테이트먼트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뭐냐면은 우리 어떤 성경 무오성이란 말 있죠. 이네런시란 말을 쓰잖아요. 그 성경이 정황모호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들도 일단 첫 번째는 제가 특강할 때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말한 사본은 없, 하나님이 말한 원본은 없잖아요. 거기도 보면 적혀 있어요. 원본은 없다. 당연하죠. 원본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원본은 없고 기본은 계보학, 사본을 통해서 원본에 가까이 다가가려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게 첫 번째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계시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르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장르를. 그러니까 전도서 1장에 보면은 해가 떠서 지고 땅으로 들어가 가지고 어떤 곳으로 와서 헐떡헐떡거리면서 온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해가 그말 그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 그 갈릴레오 이전에는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일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없죠. 그거는 해는 거기 그대로 있는 거죠. 지구가 도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는 해를 은하처럼 표현함으로써 인간이라고는 존재가 노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불쌍한 존재들이라는 걸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끌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하고 2장에 보면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1장은 질서 있는 창조고 2장은 무질서한 창조예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창조를 두번 해요, 하나님이.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른 방식으로 창조를 이해했다는 거거든요. 과학을 하는 사람은 빅뱅이니 뭐 블랙홀이니 이런 표현을 쓰겠지만 고대 사람들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 신화와 그리고 신화뿐만 아니고 어떤 그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우주와 세계를 이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 별이 무슨 뭐 죽은 공주가 별이 돼가지고 이렇게 밝다더라. 뭐 북두칠성은 뭐 옛날 어떤 그 설화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거기 속에 그리고 그 설화 그대로를 믿는 게 아니고 그 이면에 있는 그 의미를 캐치해내는 거거든요. 우리는 다 모르죠. 거인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오면 실제 거인 이야기인지 아닌지 모르죠.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알 수는 없으나, 근데 그 이면에 정확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거를 통해서 장르를 파악하고 문학적인 형태를 파악함으로써 그 텍스트에 있는 진정한 의미를 캐치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팩트로서, 현대적인 의미의 팩트로서 성경을 읽게 되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모순된 내용이 나오니까요. 교회에서는 장려를 하잖아요. 요거 성경에는 더해진 것도 없고 뭐 이렇게 하다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저는 약간 지금 혼란스러운 게뭐 예를 들어주신 게뭐 갈릴리 뭐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저희 수준에서 예를 들어서 뭐 과학이 지금 뭐이 시점에서 발달된 시점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팩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팩트는 나중에 뭐 100년이 지나거나 200년이 지나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거에서 저희가 성경을 볼때 어떻게 보면서 뭔가를 취하고 뭐또 어떤 거는 아 바뀔 수도 있는 거 이런 기준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건지 지금 살짝 이제 그게 궁금해서 네. 아 이게 되게 아 이거 좀 그래서 제가 그 특강할 때 해석학을 했었는데 인간의 이성, 이게 뭐 고고학도 있겠고 과학도 있지 않겠습니까? 갈릴레오가 했을 때그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어쨌든 이성이 있겠고 그다음에 이게 전통이 있겠죠, 전통.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설교들 이런 것 전통이죠, 다. 교회 전통. 그다음에 텍스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텍스트. 지금 여러분 텍스트 읽었잖아요. 텍스트 읽으니까 모순된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통과 이성과 텍스트가 다이얼로그를 구축해서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 대화. 물론 컬렉티드 라이팅, 집합적인 이런 정경의 이런 역사를 전통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의 이성, 텍스트, 수리남에 보면은 거기 황정민이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막 성경 이야기해주고 나서 막 자기 그거 마약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어쨌든 거기서.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인간의 이 전통이라고 하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전통이라는 게 이게 틀렸다는 거죠. 왜 틀렸다라고 했냐면 텍스트를 읽어보니까 그거를 뭐 돈 주고 사는 걸로 이 구원되는 게 아니라는 걸 자기가 밝혀냈잖아요. 그러니까 전통과 텍스트가 싸운 거잖아요. 근데 텍스트가 이겼어. 근데 이 갈릴레 같은 거는 인간의 이성이 이긴 거잖아요. 인간의 이성의 힘으로 하나님이 머리를 그냥 준 게 아니죠. 생각하라고 줬죠. 그래서 이성으로. 그래서 제가 그때 비유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 몰몬 중에서도 추방당했던 이단 몰몬 중에 한이 성서적인 것은 아브라함이 이야기 아브라함이 옛날 이야기 해가면서 자기를 예언자라고 말하면서 자기랑 그래서 부인이 뭐 몇십 명 된다, 90몇 명 된다고 했잖아요. 거기 이성이 작동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성과 전통과 텍스트가 이게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말을 다 전통을 믿으면 안 되고 이성과 우리의 머리와 텍스트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다 할 수 없습니다. 예, 다 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부흥의 시기 교회사를 연구해 부흥의 시기를 보시면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신학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던 시기예요. 우리는 관심이 없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면 세상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예. 피곤하신 것 같아서 좀 쉴게요. 그래서 10분 쉬었다가 많이는 못 드리고요. 10분 쉬었다가 예, 40분에 시작하겠습니다.